아, 그래? 그래. 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우표를 많이 모았어요. 이건 뭐야? 우표를 진짜 많이 모았고 크리스마스 씰, 씰, 결핵 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이게 제일 비싸네. 만 원짜리도 있어, 거기. 우와. 큰 거. 옛날 지금 천 원이 이렇게 생겼고. 그렇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옛날 건 크지. 옛날 천 원이 좀 더 컸어요, 이렇게. 만 원도 이거 옛날 만 원. 옛날 만 원. 만 원도 이거 옛날 만 원. 옛날 만 원. 진짜. 이건 또 있어요? 오. 아, 요즘 것까지 다 해놓으셨. 오. 아, 요즘 것까지 다 해놓으셨구나. 나중을 위해서 해놨나 봐. 나중에 간직하려고. 아. 야, 돈이 꽤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내가 볼수록 탐나는데? 야. 그러면 요거 궁금해요. 오지서 아. 영수증. 이거를 지금 이게 10년 치인가요? 아파트 살 때? 2004년서부터 대박이다. 10년 넘었습니다. 이걸 모은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간혹 가다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몇 개월 전 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 저는 근데 그 이유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부탁인데. 예. 이건 뭐야?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아니, 진짜 제 생각이 막 나왔고, 이거 일부러 여기 뭐, 그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랬던. 그래서 못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뭐야, 지금. 이거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뭐야, 지금. 아이,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뽀뽀이 같은데. 저기, 김태균 씨는 저게 추억 있다는데, 저도 추억이 있어서 내가 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어렸을 때, 정말, 얘 때문에 많이 울고 웃었단 말이에요. 남편, 예.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없고요. 아, 여기 없어요? 예, 자동차 한 대 있습니다. 저희 93년식 갤러퍼고요. 아, 갤러퍼? 갤러퍼? 예. 93년식이요. 별로 오래 안 쓰죠.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네, 진짜? 오, 깨끗하게 타셨다. 오, 깨끗하게 타셨다. 뒤에 저거 찌그러졌네. 누가 발목 심하게 멋있는, 밟았나 보다. 멋있는데요? 저거 이제 수리도 잘 안 되잖아요. 좀 수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고치려고 하면 그 나사 돌리다가 이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대로 조심스럽게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저거는 근데 자동차는 좀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괜찮아요. 예? 자동차는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있잖아요. 가족 아, 안전점검 계속하면서 타는 거고요. 별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여, 잘 오늘 여기 와서 뭐 가져가고 싶은 거 없어요? 오늘 여기 와서 뭐 가져가고 싶은 거 없어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쪽이 나중에 안... 알겠습니다. 재미있다, 근데. 추억의 장미에 만들어. 이거 가져갈래요? 아니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 가져가세요. 저 20년 있다 봐요. 20년 있다? 그 좀 그 정도. 수도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 네. 24년 된 차 때문에 네. 크락션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도 좀 이렇게 턱 올라가면 이게 삑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은 새벽 2시에 혼자서 막 울린 거예요. 그게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막 계속 경적을 울린다고 그래갖고 경찰한테 전화와가지고 그 저희가 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미치겠다.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문 열고 타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더군다나 저 차 되게 뜨거워요. 구체가 항상 네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운전하세요. 좀 안전한 요즘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요 차가 넓어가지고 또 뒤에도 앉을 수도 있고 차가 넓어가지고 또 뒤에도 앉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해.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아니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도 애들이 좋아한다고요? 뭐 여름 한철 그냥 땀 흘리면 되고 조금 붙여 있으니까 더운 좀 세게 붙이고 여름 한철 아마 그게요 다른 차를 안 타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다른 좋은 차가 그러네 그런 거네 네 그런 거죠 아빠가 차를 붙이면 더 좋아할걸요? 일반 차는 승용차 낮아가지고 애들이 답답해하고 막 멀미하고 아까 말 들어보니까 딸들도 잠을 되게 불편하게 자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가족들한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약간요?
나름대로 추억이 있고 또 그 갖고 있는 물건이 애들한테 또 유용하게 쓰이고 하니까 그, 저는 오히려 근데 따님들이 아버님의 이런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궁금해요. 그래, 우리 딸, 딸. 나중에 배울 것 같아. 딸. 안녕하세요. 아, 몇 살? 큰 딸? 몇 살이요? 아빠가 물려준 학용품 쓰고 있어요? 색연필하고 줄노트하고 리코더요. 리코더요. 어때요? 써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리코더? 리코더? 아빠가 그리고! 어때요? 써보니까? 어? 그냥 그리. 그죠? 응. 그지 같아요. 그러고 싶은 분.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죠? 그게 아빠 물건이 좀 정리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펜 안 나오는 거. 펜 안 나오는 거. 그것도 그런데 아빠가 아빠 물건을 이렇게 만졌을 때 딸이 아빠 물건을 만졌을 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만지는 거 오랑이 싫어해서 안 만져요? 저기 오늘 시아버님도 며느리의 지원군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경문으로 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기념 주화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지가 알뜰살뜰하게 해놓고 그랬는데 나는 쓸데없는 거 좀 버리라 그러면은 아이 그거 나중에 골동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안 버리더라고요. 며느리 고민 이해하세요, 아버님? 예. 네. 아버님 말씀 되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근데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님도 뭐 좀 그러셨다고 아까 말씀. 아니, 꼼꼼한 것들은 전부 저기 했는데 알뜰 결혼하면서 전부 굉장히 꼼꼼해지고 자상해지고 모든 걸 아주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그래. 아드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네. 아니 다 저기했지 뭐 제 식구도 알뜰살뜰하고 했는데 저기 저기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저기 그럼 아드님 좀 너무 저기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다 기억해? 아까 말씀하시니까 뭐 그 사진을 찍어놓으면 위치를 그 사진을 찍어놓으면 위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놓고 네, 날짜별로 사진을 찍으면 몇 날짜별로 며칠에 사진. 무슨 위치에 뭐가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날짜별로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없는 건 조금 엑셀로 정리를 하면 어느 물건 어느 위치에 우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거는 이게 아무튼 그건 조금 다 나름대로의 그 추억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크게 불편한 거 없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네. 물건을 자기 건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뭐 만들다가 놔두고 뭐 차력이라든지 자기가 싹 다 치워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어지르냐고. 그건 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거 쓰레기라고. 왜 그래요? 왜 남의 거는 마음. 그게 뭐예요? 남의 거가 아니죠. 지금 종이 공작한 거를 바닥에 이제 널브러지게 이제 놔요.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좀 버리게 되는 거죠. 추억인데 이게 다 추억이잖아요. 추억.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딸들한테 그 디스켓이랑 핸드폰도 쓸데없는 쓰레기죠. 일단 아빠 거는 건들지 말라고 다 하고 있어요. 살짝 이기적이시네.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자기가 서류 막 이것저것 놔뒀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정리해준다고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왜 그걸 한꺼번에 섞어놨냐고. 그래갖고 막 청소하고 욕먹고 막. 아내가 또 만지거나 그러면 막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막 물건을 파대요. 그러면은 파도 나고 그래가지고 지상에는 물건이 있으니까 방바닥만 닦으니까 면적이 더 적으니까 전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자. 야. 그 솔직하게 이제 진짜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직접적인 어떤 수익이 될 것이다. 저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테크 용도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억으로? 그냥 예. 추억이라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요. 예. 제가 또 신랑이 뭐 카페 이런 데서 무료 드림 이렇게 예.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뭐 그런 것도 좀 잘 받아와요. 아. 그래서 저희 뭐 세탁기랑 뭐 밥솥이랑 그럼 그 전에 쓰던 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건 좀 생각해보고 이제 네? 아,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물건이 나갈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조금. 아니, 그걸 왜 못 버려요? 일단 새거가 생겼는데, 세탁기.
예전에 있는 세탁기 또 신혼 때 해온 거니까는요. 다 의미가 있고 때문에 신혼 때. 네, 그것도 또 신혼 세탁기는 지금도 추억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물건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15평이에요. 아내와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인데 거기서 남편 자리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렇죠. 아내 맞아요. 입장에서 그렇죠. 너무 맞아요. 고민인 것 같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거실에서 둘이 책상에 붙어있다 보니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15평 빌라 사는데 거기 위에 한 층을 더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위에를 또 살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해결된 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예요, 저희가. 그 돈이 많이 나와요. 월세. 월세가 45만 원인데 두 층이니까 두 배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더 걱정은 신랑이 이제 짐을 더 늘리지 않을까 이제 공간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런 게 걱정이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 뭐 뭐는 버리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버리겠다. 네. 아니 뭐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아이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추억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네, 뭐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일단 금전적으로는 지장은 없고요. 감정은 좀 약간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내와 함께 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그걸 함께 하지 못하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함께 했던 그 물건들과 모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게 제가 볼 땐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진짜 이거, 다 얘기해 시원하게 진짜 이건 필요 없잖아. 이건 필요 없잖아. 컴퓨터에 연결되는 선이나 뭐 케이블선 택배 박스도 박스인데 이제 제품 사면은 근데 케이스 있어요. 케이스 하나 안 버려? 빈 상자인데 이제 알맹이만 좀 있고 뭐 그리고 자, 고지서도 이제 고지서. 아파트도 좀 이제 마음 근데 이, 안 사니까 좀 마음 고지서 버려달라. 예. 잠깐만요. 고지서 뭐 사진으로 찍고 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 고지서 됐고 택배 박스 자, 그 빈 박스 빈 박스는 이제 그 빈 박스에 제품이 있으면 그게 또 세트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해보고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해보고 뭘 얘기해? 오늘 얘기해 어디서요? 뭘 얘기해? 오늘 얘기해 어디서요? 여기서 정말 아버지 말씀 저기 하고 미치겠네 진짜.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제 같이 이제 만든 추억의 물건들이 집안에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비우밀이잖아요. 우리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와, 옛날에 정말 해녀분이 제주도 갔는데 전복을 이만한 걸 따준 거예요. 아유 맛있겠다. 비우고 싶지 않으면 비우게 되잖아. 비우야 들어가는구나. 남편 연습을 해요. 비우는 연습. 그러면 늘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멋진 말씀이시네요. 오늘을 못 살잖아요. 진짜 멋진 말씀이시네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최고. 미래가 있는데. 로이킴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버튼. 근데 저도 뭐 핸드폰들 옛날에 쓰던 것들 갖고 있고 싶고. 그지. 뭐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제 아버님이 원하는 그림만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추억을 더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10년 뒤에 딸들의 물건은 하나도 안 남을 것 같거든요. 미안한 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다. 눌러주세요. 아내분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왜 안 눌러요? 자, 남편분도 아내에게 직접. 일단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과 추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아, 박스랑 선 원하는 만큼 많이 버려줄게. 원하는 만큼 많이 버려줄게. 네. 김관씨 맞았네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00표짜리입니다. 100표는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200명 중에 몇 표지? 151! 131? 151! 131? 83!